안녕하십니까. 벚구경, 벚구비유경 제 112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벚구경 제 27 봉지품의 7장에서 12장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찬이건 장로 바라문이 오늘 부처를 찾아가서 깊고 묘한 이치를 물어서 그에게 할 말을 얻게 해주마 라고 다짐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기원장사로 찾아가서는 부처님께 어떤 것을 도인이라 하고 또 지혜롭다 하고 장로랍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답을 하시자 살찬이건 장로가 다시 물었지요. 그럼 어떤 일을 단정하다 하고 어떤 일을 사문이라 하며 어떤 일을 비구라 하는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개송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소위 단정이요, 비세겨와라, 간질허시기요, 언행유인이라. 이른바 단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꽃처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탐냄과 질투와 허식이 없으며 말과 행동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니라. 위능사학 근원이다니요, 해이무의 시위단정이라. 이상의 온갖 악을 능히 버리되 그 뿌리까지 끊어버리고 지혜롭고 성냄이 없으면 그런 사람을 바로 단정하다 이르느니라. 소위 사문 비필 재발이요 망어 탐취 유욕 여범이니라. 이른바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꼭 머리를 깎아서만이 아니라 거짓말과 탐욕을 취함과 욕심이 있으면 범부와 다를 바가 없느니라. 위능지약이요 회각 홍도라 식신멸의 시위 사문이라. 크고 작은 악을 능히 그치고 도량이 크고 터가 넓으며 마음이 쉬고 생각을 아주 멸하니 그런 사람을 바로 사문이라 하느니라. 소위비고 비식얼식이요 사행음피 칭명이인이라. 이른바 비구라고 하는 것은 걸식하러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삿된 행으로 상대방의 음심을 품는다면 그는 다만 명예만 구할 뿐이니라. 위사 죄복 정수포맹이요 해능박 시위비구니라. 이른바 죄업을 잘 버리고 범행을 깨끗이 닦아서 지혜로 능히 악을 부수면 바로 그런 사람을 비구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질투와 허식이나 성냄이 없고 또 말과 행동에 어긋남이 없이 지혜로우면 그를 갖다 단정한 것이고 또 머리를 깎아서가 아니라 악을 그치고 생각을 멸한 이런 이들을 사문이라고 하고 죄업을 버리고 지혜로 악을 부순 이를 비구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다시 살찬이건 바라문이 질문을 하지요. 그것 또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살펴보기로 하고요. 전등록에는요. 이름이 없는데 이름을 지으면 이름에 의해 시비가 일어나고 원래 공하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거죠. 우리 본성엔. 또 이치가 없는데 이치를 만들면 이치에 논쟁이 생겨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전부 망상심이죠. 육군이 육경을 보고 부딪히는 그런 중생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알고 보면 이름도 이치도 모두가 마음의 분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고요.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SI 불교 교육방송 벚구경 벚구비유경 제112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이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